우리의 소중한 이웃 다문화 가정을 만나는 러브인아시아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정원입니다. 러브인아시아 가족 여러분들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K-팝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따라 부르고 싶어도 이게 네. 노래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 건지. 그래요. 네. 뭐 제가 조금 더 젊은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요 노래도 따라 할 수 있고요. 네. 좀 춤이 안 되네요, 제가. 네, 그렇죠. 이제 드실 만큼 드셨죠. 왜 그러세요? 아니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의 네. 애창곡은 올림픽 코리아입니다. 좀 독특하죠. 네, 이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노래라 그러는데요. 노래 가사가 살기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 네? 아름다운 나라 우리들의 주국.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분이요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송혜 씨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좀 아지송했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결혼 이민자들로 구성된 다문화 예술단의 공연 날. 행여나 실수가 있을까 무대 뒤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이가 있다. 다문화 예술단의 팀장인 수현 씨. 언니, 이거 전당 이상 이름이 뭐예요? 그냥 저도 우크라이나 전당. 우크라이나 전당 이상. 오늘은 공연의 사회까지 맡았다. 우리 잘해 봅시다. 파이팅! 많이 걱정해요. 일단 아무튼 MC를 처음에 오픈 때 아마 우리 선수님이 좀 도와주실 거예요. 네, 제가 옆에 계시고 네, 우리 팀도 지켜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월팅 조현이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수현 씨. 너무 예쁘죠? 잘하셨어요? 꿈을 쫓는 수현 씨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수현 씨와 남편이 함께하는 음식점. 수현 씨와 남편 정채 씨는 1년 전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음식점을 시작했다. 삶의 기반이었던 광주를 떠나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수현 씨에게도 광주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다. 한국에 산 지 9년, 그 중에 8년을 광주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보냈다. 오로지 남편에 대한 믿음으로 시부모님과 떨어져 서울로 왔다. 시부모님과 함께 산 시간은 생활 속에서 빛을 발한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전라도 손맛을 발휘하는 수현 씨. 원래 네, 매일매일 나무를 바꿔야 되는데요. 오늘 호박 나무래요. 내가 해줄게. 늘 칭찬만 해주는 남편이지만 간을 볼 때만큼은 솔직해진다. 싱거 아니면 다 맞아요? 다 맞지? 맞아요. 그냥 말해도 돼요? 맞아요? 너무 싱거운데 내 입맛. 너무 싱거워요? 칭찬 좀 그냥 해주시죠. 제가 또 과감하게 먹어서. 괜찮은데? 손님들이 몰려드는 점심시간. 살림만 하다 처음 해보는 장사가 힘들었을 텐데 수현 씨는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다. 언니 마늘 굽는 거 그거 좋아하세요? 그 참기름 그거 드릴게요. 8년 전 정채 씨가 아팠을 때도 그랬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반신 마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끊임없는 재활훈련으로 기적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나니 앞으로 살 길을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던 정채 씨 동생의 도움으로 식당을 하게 됐다.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안 다쳤으면 아직도 직장생활하고 있겠죠. 직장생활하고 저는 수인은 하고 싶은 일 했을 거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늦은 밤. 장사를 끝낸 부부가 여유를 갖는 시간. 부부에겐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돌아가신 분들 이거 많지. 오늘은 결혼식 사진을 펼쳐들었다. 인도네시아로 파경 근무를 나간 정채 씨는 수현 씨와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 휴가 나왔을 때 날마다 전화를 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냥 날마다 똑같던 막 마음의 수면시가 있었고.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인가 백화점 가지고 반지하고 목걸이 귀걸이 세트로 아마 산 거.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들어가가지고 선물 주면서 결혼하자고. 그 다음에 나 다시 인도네시아 갈 거야 이렇게 와서 그날 그.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아. 25일 날에 그때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뭐 프로포즈처럼 그렇게 했어요. 처음엔 그저 마음 잘 맞는 회사 동료였다. 그러다 정채 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마음을 확인하게 됐다. 내내 수연 씨 생각만 났단다. 결혼할 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이뻐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누구야? 와이프. 지금 더 예쁘다고? 바람 피면 안 돼. 알지?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 사랑하게 할 수 있게 나의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게 그동안 10년 동안 미안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하는 부부 그렇게 수연 씨 부부는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 동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더욱 단단해진 부부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른 아침 광주로 향한다.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시부모님이 돌봐주고 있는 아들 민우를 보러 가는 길. 지금 민우 본 지 얼마나 됐어요? 4개월 가까워요. 3, 4개월이요. 그렇죠. 마지막에 결혼했잖아. 결혼 일을 해. 4개월 정도. 못 본 새 몰라보게 컸다. 엄마 얼마나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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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많이 많이 사랑해요. 엄마 조금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때만 더 쓸 수 있잖아, 그렇지? 밥 많이 먹어야지, 그렇지? 밥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렇지? 네.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때 한 번 안 쓰는 아들. 하지만 표정이 말해준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주방에 섰다. 수연 씨에겐 선생님이자 엄마 같은 시어머니. 한글과 한국 음식을 알려주셨다. 게다가 이젠 민우까지 키우시는 시어머니에게 항상 고맙고 죄송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 시간. 사실 아들이 수연 씨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라는 말만 듣곤 반대를 했다. 하지만 막상 수연 씨를 직접 보곤 마음이 바뀌었다. 우리 아들 얘기한 대로 역시 머리가 똑똑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아들이 말한 대로 상냥하고. 그리고 또 아들이 말한 대로 그래도 검소하는 편이죠. 젊은 사람 치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정이 들더라고요. 민우야, 이거 알아요?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우리 할머니 집이거든요. 민우는 아직 한 번도 외갓집에 가보지 못했다. 네. 얼마나? 그러면 만약에 할머니 나중에 만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 인사를? 네네, 신나요, 빨기. 외갓집에 놀러가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민우는 사진으로 외갓집에 대한 궁금증을 대신했다. 어머니, 제 뱃속에 있던 민우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한 게 10년이네요.
네, 오늘의 주인공 김수현 씨, 한정채 씨 부부 자리를 하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사내연애를 하셨어요. 처음 만난 순간 기억하세요? 아, 처음에 그냥 이렇게 거기서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시험 해주신 분이 바로 씨랑거든요. 네. 근데 막 보니까 시험실에 들어가는데 잘생겼고 뭐 키도 크고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멋지네. 뭐 시험 이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사람 진짜 멋지다 이런 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왕채봉 씨도 사내연애 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두 분처럼 그 중국에서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연애를 뭐 사랑을 거기서 키웠거든요. 근데 그 소문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었어요. 초창기 왜냐면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에 되게 좀 조심스러웠는데 두 분도 연애 시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죠. 왜냐면 같은 회사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매니저나 스텝 이렇게 같이 연애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뭐 데이트 같은 것도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 직원 같은 것도 볼 수 없게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떤 좋은 점은 제가 매일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장 좋은 점이에요. 야. 생각만 해도 네. 짜릿해요. 보통 지나가면 눈탁으로 습관하네요. 그런데 두 분이 사랑을 확인한 계기가 오히려 남편분이 한국으로 휴가를 나온 뒤였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얘기예요? 휴가를 이제 나온 이유가 그때 제 나이가 있었고 그때 네. 당시에 그래서 선 보러 휴가를 나왔었거든요. 어머나 저런.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와이프하고는 이제 애인 사이도 아니고 약간의 호감 정도만 있었을 뿐인데 이제 휴가 나왔을 때 말 그대로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한 거였죠. 그리고 그거를 휴가가 한 2주 정도 됐었는데 매일매일 전화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아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됐었죠. 그걸 왜 같이 있을 때 못 느끼시고 떨어지셔서 느끼셨을까요? 근데 그 수현 씨는 남편분이 한국 갈 때 선 보러 가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어휴 속상하셨겠어요. 마음이 좀 애인 아니지만 좀 뭐 섭섭하는 거, 네, 속상한 것도 있어요, 생기세요. 당연하죠. 네. 근데 하지만 저쪽에 가서 매일 아니라도 계속 전화해요. 네, 어떻게 잘 지냈냐 이렇게 전화했는데 네, 그때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아가씨는 어떻어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 잘 몰라요.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그때 뭐 빨치 같은 거, 뭐 귀걸이나 한스들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같이 왔거든요. 그때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프로포즈 받았어요. 와, 네. 좋으셨겠어요. 굉장히 한정철 씨가 수줍음이 많으셔도 네. 할 일을 또 할 때는 또 하시는 분. 그러네요. 네. 네. 프로포즈 제대로들 다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프로포즈 받는 거 보면 항상 부러워해요. 저는 아예 한 번도 프로포즈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남편이 좀 무뚝뚝해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면 된다고 왜 그것까지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섭섭하죠. 네. 꼭 한 송이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 없었어요. 여보. 여보, 가끔씩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번 결혼 기념 프로포즈 한 번만 해주세요. 와. 근데 수현 씨가 어머니를 못 뵌 지가 벌써 10년이나 된다고 네. 해요. 네.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우셨겠어요. 네. 그렇죠. 많이 보고 싶죠. 네. 하지만 뭐 전화를 가끔씩 해요. 네. 근데 빨리 가보고 이렇게 한번 엄마 만나서 이렇게 안고 싶고 이렇게 그렇게 뭐 좋겠어요. 네. 늘 통화는 자주 하신다 그래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쓰다듬고 또 안아주고 하는 느낌은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자, 10년 만에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어머님을 인도네시아에서 만났습니다. 수현 씨의 고향으로 떠나시죠.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수라바야.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오토바이를 보니 이곳에 온 게 실감난다. 떠날 때는 제가 임신하고 있지만 지금 아기가 있고 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나 이렇게 엄마한테 뭐 지금까지 보여주신 거 그냥 사진만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다른 거로. 이집에 가보니까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나중에 엄마 이렇게 가족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도 많이 있어요. 장모님은 10년 만에 보는 거고 처제도 그렇고 이 집 가는 길 자체가 처음이니까 조금은 설레고. 10년 전의 기억 속엔 수라바야에서 4시간쯤 달리면 집이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도 도착할 기미가 안 보인다. 밤이 되고 나서야 마을에 도착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막상 고향 땅을 밟으니 캄캄했던 10년 전의 기억이 또렷해진다. 할머니 집 여기 있다. 진짜? 어. 할머니! 직접 보고 만지고 싶었던 어머니다. 모녀는 그동안의 그리움을 쏟아낸다. 어렸을 때부터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키워주신 외할머니. 수현 씨의 동생은 그동안 결혼해 아이까지 생겼다. 이쁘지? 배우 같아, 모델 같아. 너무 예뻐. 정채 씨는 자꾸 고개가 숙여진다. 민우 처음 봤는데 어떠신가요? senang sekali ketemu cucuku. Sudah lama belum ketemu, baru kali ini ketemu. 어머니가 외운 한국어. 곧살이야. 곧살이야. 긴 말이 오가지 않아도 마음은 통한다. 이니 hadiah buat ibu yang paling berharga nih dari Korea nih. 처음 보는 손자를 품에 안으니 절로 웃음이 난다. 조카를 직접 본 수현 씨도 신났다. 자. 줘봐, 볼까? 줘봐. 아주 그 신이 줘봐. 우와. Ntar kalau misalkan mau lari atau apa, ini kan dikunci gini aja kalau gitu. Cocok deh sama ininya, sama bajunya. Betul kan? Aneh aja. Minta peluk dong. Makasih gitu. 그리움 대신 행복이 가득 찬 밤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한참 잘 시간. 20년 넘게 외할머니는 아침 장사를 해오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수현 씨 어머니와 아버지는 헤어져 살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직장에 나갔고 수현 씨는 외할머니를 도와 함께 아침 장사를 했다. 그때 수현 씨가 만들었던 두부 튀김. 세월이 흘렀건만 이곳은 예전 그대로다. 나이 연세도 많이 드시는데 고생이 꼭 똑같대. 10년 전에 똑같대. 그런 게 생각하면 좀 그렇네요. 수현 씨의 어린 시절, 그때도 외할머니의 문 여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루가 열리고 그 너머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있다. 그리고 이젠 그 풍경 안에 남편 정채 씨가 들어와 있다. 수현 씨가 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허물 없이 한 가족처럼 지내던 분들이다. 딸이 온 것처럼 반겨주신다.
외할머니와 나란히 서서 장사를 했던 수현 씨. 이젠 어머니와 함께한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사간 뒤에야 장사를 마친 수현 씨는 학교로 갔다. 한국에서 도시락이잖아요. 여기서 인도네시아 도시락 이렇게요. 사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야자 채로에서 만들었어요. 이름이 알아? 순드랑이야. 할 수 있어요? 엄마의 추억이 깃든 음식이라는 걸 아는지 민우가 나섰다. 뭐냐, 리터리 말티야 같아. 트리마카세지. 아니, 또 얼굴 봐야지. 트리마카세. 그날 오후 한 시간 열을 달려 시내로 나왔다. 수현 씨가 동생과 함께 가기로 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 시장에 왔다. 인도네시아 과일의 향기, 울려 퍼지는 상인들의 목소리, 예전 그대로다. 오늘 수현 씨는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한국에서 배운 음식을 해드리기로 했다. 재료 하나를 사는데도 신중을 기한다. 지금 어떤 음식 하시려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지할 때 잡채가 빠지는 거는 좀 그랬잖아요. 맨날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이거 밥상 위에서 잡채가 항상 있었는데 오늘 내가 우리 한국 잡채를 한번 우리 엄마 가족들이 또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맛을 보시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려고요. 이보 티가 플루리 마리 보간. 그런데 주인장에게 돈을 주던 수현 씨. 그만 돈을 잘못 주는 실수를 했다. 어이구. 5만 루피 대신 우리나라 돈 5만 원을 준 거다. 잘못 끊었거든요. 이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신기하다. 이거 한국 돈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루피 하면 얼마나 됐나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수현 씨가 생각해도 웃음이 나는 실수다. 학창시절 동생과 함께 시장에 자주 왔었다. 그때 먹었던 음식이다. 으깬 옥수수를 야자수와 코코넛 가루에 묻힌 간식. 동생과 함께 먹던 그 맛 그대로다. 맛있다. 사랑 merasakan seperti ini sangatlah bahagia karena seperti dulu lagi gitu seperti kecil kan suka makan kayak gini gitu dulunya. 집으로 돌아온 수현 씨가 잡채 만들기에 나섰다. 그런데 놀러 온 마을 분들은 수현 씨가 요리하는 게 영 신기한 눈치다. 뭐 하나 지켜보시네요. 구경 났어요. 아까부터 제가 준비하는 재료를 아까부터 물어봤거든요. 궁금하고 있어요. 무슨 음식 만들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냥 잡채 만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잡채를 있어요. 인도네시아 있는데 잡채를 이렇게 안 해요. Tidak seperti sini. Kalau sini capcay bukan begitu. Cuma pakai gobes. 오늘 제대로 실력 발휘 한번 해보고 싶은 수현 씨. 잡채야. 잡채? 응. 마침 어머니가 왔다. 아빠, 이 세모냐 아빠. 낯선 음식의 모습에 영 못 믿어오신지 쉽게 먹지 못한다. 아니야. 아버. 아니, 나
gimana rasanya ngomong itu? Enak, enak, e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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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맛있잖아요. 있고 또 이거 먹으면 더 예쁘지다, 더 건강하다, 또 그리고 또 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저 티켓 한 장이 줘봐. 이번에 왜 할머니 차례? 줘봐이니. 그러니까 sekarang kan seberangka. Enggak, ini kan nggak tahu ini. Aku baru satu kali ini kan ngasih mbak, nggak tahu nanti kedepannya. 아유 이렇게 아이고, 조금만. 하지만 외할머니에게도 영 인기가 없다. 이번엔 수연 씨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 외할머니, 할머니, 동생까지 모두 눕혔다. 한국에서 배운 마사지를 해드리기 위해서다. 뒤돌아가이님이 뒤돌아자. 이따 마마라마자 마. 이따 마탕이었다. 이번엔 성공인 것 같다. 할머니는 싫지 않은 눈치다. 이니, 나는 딸하고 무슨 마사지는 이니야. 딸 bisa bisa itu loh, bisa muda lebih apa 10 tahun lebih muda loh. 이야 라피네. 이야, 나를 cari pacar baru aja gitu. 모처럼 활짝 웃음꽃이 핀다. 너를 날 사랑하면 좋아한다 말해줘. 너를 날 사랑하면 보고 싶다 말해줘. 너를 날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해줘. 너를 날 사랑하면 뽀뽀해줘. 아이 깜짝이야.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런 마사지 이렇게 드리는 거. 엄마도 저도 좋고 행복하고 엄마도 특히 행복한 행복하고 있어요. 참 좋아요.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어머니의 얼굴에 더 깊게 내린 것 같다. 수연 씨는 민우와 함께 꼭 와보고 싶었던 고등학교에 왔다. 교정은 많이 변한 모습이다. 불알아. 그래. 타운 가 못했잖아. 야, 떠나고 사회수라 9년 타운 부. 하지만 그 시절 선생님은 그대로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수연 씨를 또렷이 기억한다. 전교 1등에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하던 모범생이었다. 본다라. 바우세. 바우세. 예. 바우세가 리베요. 이 저건 간통. 엄마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학그 뭐지? 수학. 수학 선생님. 예, waktu belajar di SMK 5 bagus, juga disiplin dan dia menjadi wakil SMK 5 untuk jurusan perkantoran. 이곳 롬바 keterampilan siswa di Surabaya. 정말 공부 잘하셨네요. 대학 진학은 가정 형편상 접어야 했다. 지금 이제 결혼했고 생활도 바꿨잖아요. 그런 생각도 바꿨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가족이 먼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뭐 시간이 있으면 공부도 잘 할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것 같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동생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상황이라 대학의 꿈을 잠시 뒤로 미루고 취업을 택한 수현 씨. Bagus dong kalau dulu kan kayak gitu kan susah banget ya. Berarti tambah maju dong. 결혼을 했고 또 다시 꿈을 더 뒤로 미뤘다. 예예. 하지만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언젠간 이룰 꿈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날 오후 어머니를 위한 여행을 가기로 했다. 20년 동안 이렇게 첫 번째 어른이 여행 가는 함께 하는 거 뭐 오늘 저보다 원하는 거 엄마가 즐겁게 행복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어머니가 가보고 싶다고 한 곳은 인도네시아 옛 왕조의 도읍이 있던 곳이다.
결국 어머니가 보고 싶은 곳이라기보단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리라. 솔로 왕궁은 옛 왕조의 문화가 꽃피우던 시절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유럽 건축 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민우에게 인도네시아 역사를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수현 씨. 처음부터 누가 하신 분 여기 있어거든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어요. 여기는 아주 옛날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왔는 거. 네, 민우랑 같이 지금 여기서 왕궁에서 왔는데, 네, 엄마 나라 이렇게 문화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봐봐, 엄마. 자, 하나. 출비즈. 10년 만에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다. 얘도 벗어. 네가 와이지. 이모 같이. 이포 사마. 인도네시아 자바에 고대 전통 유물들이 전시된 곳이다. 어머니는 수현 씨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현 씨는 아들이 인도네시아를 느꼈으면 한다. 엄마 나라에서는 역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게 가족들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가 일찌감치 시내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아빠 됐지? 응. 됐어요? 인도네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내 하려고 마음먹었던 일이 있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섰다. 부부가 향한 곳은 진열장을 파는 상점이다. 수현 씨와 정채 씨 또한 식당을 하는지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식당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안다. 매일매일 장사를 도와드릴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편한 환경에서 일하셨으면 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물건을 손쉽게 정리하고 보관하는 진열장이었다. 장모님의 식당에 변변한 진열장 하나 없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정채 씨.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큰 게 그릇을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낫잖아. 100년 손님이 드리는 첫 선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아무래도 장모님이 좋아하셔야 될 텐데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거는. 장모님이 좋아하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가스레인지도 살 생각이다. 이왕이면 좋은 걸 사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덜 찬다. 이게 없네. 없어요. 딱 두 개만. 무조건 두 개만. 원래 인도네시아는 원래 이렇게 나와요. 두 개만밖에 없어요. 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굳이 가스레인지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물하는 게? 아니요. 아까 우리 엄마 식당에 좀 그래요. 가스레인지가 한 개만 불이 있었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나요? 그거로 바꾸고 싶어요. 무거워. 아, 무거워. 집으로 돌아온 뒤 대대적인 청소에 나섰다. 온 가족이 모두 합심해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낡고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한다. 조심해요. 20년이 다 돼가는 진열장은 밖으로 내간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 더욱 기쁜 날이다. 부부는 이 순간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 새 진열장이 들어오는 순간
이걸로 10년의 미안함을 대신할 순 없지만 마음만큼은 전해지리라. 새 진열장이 놓여지는 동안 장모님이 좋아하실지 내내 궁금했던 정채 씨. 어머니는 사위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다.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정채 씨도 한시름 놨다. 늘 수연 씨에게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사는 어머니.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을 때, 할머니와 장사를 할 때도 늘 입버릇처럼 그러셨다. 하지만 아버지 없이 딸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는 더 힘들었으리라. 말끔하게 가게가 정리됐다. 헌 물건들이 나가고 수연 씨와 정채 씨가 준비한 깨끗한 물건들로 채워졌다. 이제 눈물을 비워내고 난 자리에 웃음이 채워지리라. 아, 보기 좋네요. 다음 날 아침. 1년에 산모작을 하는 인도네시아의 들판은 늘 분주하다. 수연 씨네 부엌도 왁자지껄하다. 수연 씨와 정채 씨가 온 걸 환영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나섰다. 잔치 준비에 바쁘다. 어머니는 딸 부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려고 한다. 행사가 있을 때 꼭 빠질 수 없는 나시꾸닝이다. 밥을 쪄낸 뒤 강황을 갈아서 만든 강황즙과 야자수 속을 간 것을 섞으면 노랗게 변하게 된다. 여기에 찐쌀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준다. 인도네시아 말로 나시는 밥이고 꾸닝은 노란색을 뜻한다. 노란 밥을 국간에 넣어 채워주면서 꾹꾹 눌러준다. 그런 다음 뒤집으면 노란 밥은 영락 없이 뾰족한 산 모양이 된다. 꿈이 산처럼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수연 씨가 가슴에 품었던 꿈들을 어머니는 이렇게 대신에 응원한다. 우리 엄마 이쁘죠? 이뻐요. 네. 예쁘게 차려입은 모녀. 오늘 처음이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30년 동안 이렇게 딸을 이렇게 입으는 건 처음이거든요. 너무 이쁘죠? 고무시네요 다들. 딸을 위해 준비한 나시꾸닝을 들고 나오는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진다. 주인공이 케이크를 자르듯
노란 밥 삼각형의 꼭대기를 자르면 그제야 다른 이들도 시식을 시작하게 되는 풍습이다. 수연 씨가 멀리 한국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결정을 끝까지 믿어주었다. 마음속에 큰 기둥이 뽑혀나간 자리를 어머니는 내내 눈물로 채웠나 보다.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빌어본다. 잠시 후 오토바이를 탄 많은 사람들이 수연 씨네 앞마당에 모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수연 씨를 보기 위해 달려왔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 어떤 친구들이에요? 아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걸스카우트 같은 거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여기 다 저희 친구들이 오 진짜 이렇게 많이 오신다고 왔는데 뭐 몰랐어요. 네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날아다닌 것 같아요. 나와서 뛰기마. 마을 사람들이 수연 씨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 고국에서 사회를 보려니 더욱 떨린다. Selamat kapan aja itu annyeonghaseyo begitu bicaranya. Annyeonghaseyo gitu. Annyeonghas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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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good. Annyeonghaseyo. 수연 씨가 대견한 어머니와 할머니. Annyeonghaseyo. Sama-sama annyeonghaseyo begitu ya. Okay. Annyeonghaseyo. 오늘도 수연 씨는 최선을 다한다. 빛나는 화려한 추억이 밤을 수놓는다.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가족이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던 이 순간. 함께 행복을 느꼈던 이 순간을 말이다. 마지막 날. 떠나기 전 남편이 준비한 액자를 들고 온다. 가족 사진이다. 오른쪽에. 조금. 어머니가 처음 본 민우와 수연 씨가 처음 본 조카. 모두 사진 속에 담았다. 그리고 사진 옆엔 두 개의 시계를 건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시간, 또 하나는 한국 시간에 맞춰진 시계다. 엄마가 나중에 이 시간 보면 아, 한국 시간 이 시간이구나.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apa sih foto keluarga kan nggak ada kan dulu kan ya sekarang kan ada kan ibu nanti kalau misalkan apa sih rindu kayak gitu kan ya foto kan bisa tuh terus ini kan jamnya Indonesia sini kan jamnya Korea kan ya jadi bukan bisa tahu sempat oh jadi mungkin dengan tiga ini kan bukan kalau misalkan rindu atau apa gitu kan bisa lihat di sini kan. 다음 만남이 있기까지 앞으로 사진 속에서만 딸을 볼 생각에 울음이 멈추질 않는다. 부서가 너무 아기가 왔는데 늘 동생에게 미안한 수연 씨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동생에게만 맡겨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수연 씨의 마음을 분명 동생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빠 안 바로 갖다 놓고 그 말인가? 나 아직도. 눈물을 삼키던 외할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품을 느낀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삼백 끝 더 몰라지. 손자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어머니. 뽀뽀해 줘야지 할머니. 네, 골라 붙잡을게. 다시. 골라 붙잡을게. 이제 정말 헤어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아님을 안다. 어머니, 또 다시 올게요. 어머니가 다시금 일깨워준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간 멋진 딸로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네, 10년 만에 만남이라서 더 헤어지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뵀을 때 너무 오랜 세월만이라서 참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때 또 이렇게 엄마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못 만났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행복해요. 네. 저만 행복한 거 아니라 그 네. 엄마가 더욱더 행복한 걸 보고 가장 좋아요. 네. 네. 지금도 그 인도네시아 어머님 댁에서는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는 시계와 인도네시아 시간에 맞추는 시간이 찌깍찌깍하면서 돌아갈 텐데 또 그 시계를 보시면서 얼마나 그 두 분과 또 민우의 네. 생각을 많이 하실까 싶어요. 좀 더 일찍 좀 가보시지 그러셨어요. 힘들었어요, 그게. 제가 아픈 바람에 이제 고등이 불편하니까 몇 년 동안 못 갔고 그다음에 또 민우가 커가면서 저는 못 가니까 둘이라도 보내고 싶었는데 민우가 너무 어리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만에 가게 된 건데 아무튼 이번 처음 간 걸 계기로 해서 뭐 내년도 갈 수 있는 거고 내년 갈 수 있는 거고 아유,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뵈세요. 네. 자주 찾아뵈야죠. 그리고 네.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왜 네. 그러셨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졸업생 좀 공부 잘하지만 대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직장을 다녔거든요. 예. 그때 뭐 엄마 지금까지 뭐 이렇게 다시 뭐 학교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네, 그 마음을 못 되니까 네, 그래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생활 기울어놨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열심히 하면 또 공부 더 잘할 수 있으면 또 멋진 딸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아유,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네. 네. 자, 러브이너 가족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도 수연 씨와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더 공부 더 하고 싶었는데 형면이 어려워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공장에 다녔어요. 근데 엄마가 그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또 어느 날에 우시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잘 만났으면 더 발전했을 텐데 못 시켜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뭐 지금 제가 한국에 대학 입학하게 됐잖아요. 네. 입학 날에 엄마 초대했어요. 아유 잘 됐네요. 엄마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또 그 모습 보고 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그 나시꾸닝 네. 노란 밥 그 의미가 저는 참 와닿던데요. 네, 수연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도 한국에서 잘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이렇게 항상 그런 마음이 이런 뭐 아무튼 뭐 같은 그런 의미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 저도 뭐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딸 그리고 좋은 와이프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한국에서 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또 동의역사 이렇게 정말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수현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려면 무엇보다도 남편분의 외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이 기회에 약속을 좀 해주세요, 공개적으로. 일단 그 전에 와이프하고는 둘이 약속은 했었어요, 그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식당 일이 안정이 되고 번창이 되면 아내인 수연이는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식당 일을 하지 않고도 자기 일만 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네. 뭐 항상 남편만 약속하라는 법 있습니까? 아니 김수연 씨도 네. 남편한테 뭐 약속하라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아니 뭘 우리 약속은 맨날만 해요. 네. 제가 더 잘해줘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랬거든요. 네. 아유, 그게 좋네요. 네, 이심전심. 네. 그 수연 씨 어머니 만들어주신 그 노란 밥의 의미처럼 네. 꿈이 산처럼 높아지라는 의미로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죠.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